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목사님이 하나의 환상을 보여주시더라고요. 목사님께서 여기 강대상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 성도님들 한분한분 각자 있는 자리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걸 보여주셨는데요. 너무 멀리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러시면서 각자 성도님들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같이 연합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각자 있는 자리에서 너무너무 열심히 기도하는 건 하나님 알고 계시는데 함께 모여서 연합해서 중보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신대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함께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특별히 어느 교회나 다 그렇게 원하시지만 이 교회는 특별히 그걸 원하신다고 하시네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전도님한테 그 초청 강의 전화를 딱 받고 제가 주님 강원도 원주래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주가 일하시네 이 찬양을 주시는데요. 특히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신다는 그 찬양을 딱 저도 모르게 그 찬양이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주 멀다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이 몸을 아끼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거라 이렇게 저에게 응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네,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이러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만나뵙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이 자리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제가 집회를 다니다 보니까요, 그것도 주위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세요. 베드로 사도를 만났을 때, 제가 1차 20대 베드로 사도를 만났다고 했더니, 베드로 사도를 만났을 때 명찰이 붙어 있냐고, 이런 질문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명찰이 붙어 있지 않아요. 영의 세계를 영으로 아는 것이지, 나는 베드로 사도, 나는 요한 사도, 이렇게 써 있지 않아요. 그냥 영으로, 저분은 베드로 사도구나. 아, 또 이분은 요한 사도구나 이렇게 영으로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적인 일을 세상의 머리로, 세상의 생각으로 이해하면 이해 안 되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내 자아, 고집, 내 생각들 완전히 다 내려놓고 하나님한테 온전히 하나님을 찾고 바라보고 있을 때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 스데반 집사님 만난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려고 해요. 제가 입신도 어떻게 들어가는지 이것도 질문 많이 하셔서 이거는 한번 잠깐 말씀드리고 갈게요.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30일 작정 기도를 시키셔서 매일매일 교회 유아실에서 자면서 작정 기도를 했는데요. 29일 되던째 그때 하나님께서 입신의 은혜를 허락하시기 시작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기도하다가 갑자기 핑 돌면서 목사님 안수를 받았고요. 처음에 또몇번 그리고 집에서도 기도하다가 핑 돌다가 이렇게 앉아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앉아 있을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쓰러지거나 이렇게 눕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입신이 시작되는데요. 여러분 그 순간 너무 궁금하시죠? 저도 되게 궁금했었어요. 입신하기 전에. 그런데 이렇게 딱 쓰러지면서 영과 제 몸이 분리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실제로 좀 보여드릴게요. 저는 여기 지금 누워 있고요. 이렇게 제 영이 이렇게 천장으로 떠요. 그럼 떠서 제 몸을 이렇게 누워있는, 편하게 누워있는 저를 바라보게 돼요. 이렇게 되면 사람이 죽을 때도 그렇게 영이 붕 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원리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그 천장에 있는 영이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부터 시작되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정말. 그럴 때 주님이, 그래, 내가 이제부터 일하마, 이렇게 하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가득하게 되면은요, 제 영이 그 교회 천장을 딱 뚫고 막 올라와요. 올라가면서 지구 밖으로도 딱 뚫고 올라가요. 신기하죠? 영의 일이 참 신기하더라고요.
뚫고 올라가면 맨 처음에는 악한 영의 방해가 있었어요. 악한 영들이 있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맨 처음에 입신했을 때는요, 진짜 흉측하게 생긴 그 모습으로 저에게 막 다가올 때 제가 주여 하고 막 이렇게 외쳤더니요, 천사들을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천사들이 와서 그 악한 영들 하나하나에게 다 불화소를 쏘니까 악한 영들이 다 전멸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영의 공격이 없어지니까 천사들이 저를 데리고 이렇게 천국문에 이렇게 데리고 가져주셨거든요. 근데 문을 딱 열어주시는데 뭐 베드로 사도가 요한 사도가 이렇게 맞아주시기도 하고 주님이 직접 맞아주시기도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스데반 집사님이셨어요. 스데반 집사님께서 저희를 이렇게 맞이해 주시면서 천국문을 열고 맞이해 주면서 참 잘 오셨습니다, 성도님. 이렇게 인사해 주셔서 너무 행복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스데반 집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살면서 너무나 힘들고 아프고 너무나 이렇게 고생스러울 때가 많지요. 그래서 네, 맞아요, 집사님. 아참, 성도님이죠. 천국에서는 모두 성도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님, 전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 돌을 뭐 저는 그 생각만 하면 막 눈물이 나요. 그랬더니 물론 아팠지요. 이렇게 대답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그 영 아프지만 영이 열리면서 하늘에 계신 그 예수님께서 보좌에서 일어났다는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을 그대로 하시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보좌에서 이렇게 스데반 성도님, 집사님을 바라보시는데 아픔 자체를 하나도 느끼지 못하겠다라고, 그 영광을 보는 순간 아픔 자체는 전혀 모르겠더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광이 너무나 참 대단하고 위대하신 거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고요. 간 곳이 바로 스데반 집사님께서 저에게 예수님께 인도를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드렸더니 예수님은 늘 저의 손을 꼭 잡아주시더라고요. 오늘도 잘 왔다 따라 이렇게 인사하시면서 그 오늘은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힘나시라고 천국 이야기를 좀 많이 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가운데를 딱 보여주시는데요. 그 하나님이 계신 보좌가 보이는데요. 천국의 한 중앙에 있는데 너무 눈이 부셔서 제가 알아볼 수가 없을 만큼 그쪽은 하늘에 하나님이 영광이 막 가득 차 있어서 제가 그거는 느끼지만 도저히 바라볼 수가 없었어요. 영광이 너무 가득 차서.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주변을 보거라 이렇게 하셔서 주변을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제일 가까이 있는 곳이 순교자들의 궁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은 순교다, 이 생각을 딱 하게 됐어요. 물론 순교 다음이 이제 전도인데요. 순교자들의 궁전이 으리으리해요. 물론 그 중에는 스데반 집사님의 궁전도 보였습니다. 그래서 와, 너무 멋있다. 정말 이건 집이 아닌 궁전이기 때문에 더 멋있다. 집도 멋있었는데 너무 멋있구나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순교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란다. 순교는 정말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지 않고는 절대 할 수 없고 내가 하게 하는 것이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나 순교해야지. 나 정말 마지막 때 정말 예수님만 해야지 해도 아무리 해도 하나님께서 강권하여 주시지 않으면 순교는 할 수 없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거든요. 하나님이 하여튼 그 기뻐하시는 순교, 그 순교자들의 궁전을 보여주시면서 그때도 지금도 순교자들의 이 핏값이 있음으로 인해서 참된 복음이 막 전해졌다고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세 때에요. 이 순교자의 심정으로 살지 않으면 정말 예수님을 배반하는 일이 너무나 많아지게 된대요. 그래서 앞으로 순교자들이 더 많아지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 믿고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타협하지 않아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생기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순교자들이 많이 생길 것이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나만 바라보는 자들 내가 그들을 주목하고 있노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주님 순교자의 그 핏값을 헛되이 여기지 않고 참된 복음을 정말 꼭 붙잡고 주님 안에서 살아갈게요. 그리고 내려가 세상에 가서도 꼭 전할게요. 제가 이렇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와서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루하루 살 때 예수님 생각 얼마나 하시나요? 왜 예수님 다 버리셨어요? 예수님 어디로 떠나셨어요? 사람들이 많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너무 힘들 때.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고 살아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이들도 순교한 아이들도 참 많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아이들이 막 행복해하면서 뛰어놀고 있는데 그 아이들을 제가 이렇게 너무 예뻐서 바라보고 있는데 주님이 그러셨어요. 이 아이들도 순교한 아이들이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 따라 순교한 아이들도 있고 예수님 끝까지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만 붙잡고 있다가 이렇게 죽어서 천국에 온 순교자인 어린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한 명 한 명 안아주시면서 너무너무 사랑하고 계시더라고요. 아이들이 기뻐서 막 행복해하면서 막 빙빙 돌면서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천국은 정말 아름다운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예수님께서 따라가자 하면서 또 이렇게 움직이시길래 졸졸졸 쫓아갔어요. 그랬더니 열매들이 주렁주렁주렁 매일 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와 너무 맛있게 생겼어요 예수님 그랬더니 천국에 있는 성도들은 이거 이 열매들을 수시로 따먹을 수가 있대요. 그래서 여기서는 전혀 배고픔을 못 느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느낀 것은 천국은 아픔도 없지만 배고픔도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순간 하나님께서 무슨 환상을 열으시냐면 따라 보거라 이러시면서 아프리카를 보여주시더라고요. 아프리카에 막 굶어 죽어가는 그 아이들을 보시면서 저 아이들을 굶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마음이 너무나 아프단다. 주님이 진짜 눈물을 그렇게 많이 흘리세요. 예수님은 그러시면서 이 아이들이 복음이 빨리 전해지고 이 아이들이 굶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천국에서 배고픔이 없는 이것을 보고 제가 느끼고 있으니까 굶고 있는 아이들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선교가 전도가 많은 영혼들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이런 일, 이런 귀한 사역들, 전도, 선교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주님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주님만 정말 사랑하면서 세상에 가서 이런 주님 말씀하신 부분들 전하고 저도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하며 살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또 어느 곳을 보여주시냐면 예수님을 믿다가 열심히 섬기는데 그 남편이라든가 그 지인들 중에서 이렇게 핍박을 많이 하였던 그 자들이 핍박을 받다가 그래도 끝까지 주님 잡고 승리하여서 천국에 온 자들 그 자들이 있는 방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 자들이 너무나 행복해하고 역시 기뻐함에 있는데 하나님이 이 자들 중에 한 사람을 내가 보여주겠노라 이래서 제가 네 주님 순종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더니요 세상에 있을 때 이 장면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이 교회 간다고 막 이렇게 성경책을 들고 나오는데 남편이 막 뭐를 하고 하다가 돌을 확 줍더니 그분의 교회 가는 모습을 보면서 뒤통수에다가 돌을 확 집어던졌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피가 철철철 나는 거예요. 그런데도 주님께서 마음 아파하시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마음 아파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저 자는 그 순간 내가 피 나는 곳에 아주 아주 귀한 보석을 박아주었다 이러시면서 보여주시는데요.
이 눈으로는 피가 막 철철 넘치는 모습이 보이는데 영의 눈으로 보니까요 완전히 귀한 보석이 박혀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런 핍박 받는 거 하나하나 우리가 수고하는 거 헌신하는 거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드셔도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여러분 힘든 거 다 알고 계시니까 꼭 힘을 내세요.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그러면 제가 천국 얘기만 하려고 하는데요. 목사님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라고 하세요. 물론 여기 원주비 사랑교회 목사님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하셔야 되고요. 주의 종들과 사역자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어떤 지역을 보여주시냐면요. 그 목사님을 판단하고 주의 종들, 사역자들을 판단하고 뒤에서 후욕한다고 하죠. 뒤에서 욕하는 거. 후욕하고 막 그렇게만 하다가 회개하지 않고 결국은 지옥으로 떨어진 자들을 보여주시는데요. 너무나 징그러웠습니다. 이 지옥은요. 어떻게 보여주시냐면 뱀을 막 씹어대요. 이 지옥에 떨어진 자들은 뱀을 막 씹어대면서 자기들도 징그러워서 어떻게 할 줄을 몰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쪽으로는 뱀을 씹어대고 또 이쪽으로는 구더기를 씹어대고 막 그러고 있다가 또 확 토해버리고 그 다음 또 보여주시는 장면은 정갈을 또 막 씹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정갈이 막 입속을 다 물어요. 그러니까 막 피가 철철철 또 나는 거예요. 막 다 몸 자체가 피예요, 피. 그래 놓고 피가 너무 많이 흘려서 이제 죽잖아요. 그럼 또 다 영원한 지옥에서는 또 살아나요, 항상. 그래서 또 똑같은 장면이에요. 뱀을 씹고 구더기를 씹고 토하고 정갈을 씹고 또 막 이렇게 피투성이가 돼서 피가 낭자해서 결국은 피가 모자라서 쓰러져서 죽으면 또 살아나고 그것을 한 번만 받는다기도 힘들 텐데 지옥에서는 영원히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지옥 안 가고 싶으시죠? 저도 그런 지옥 가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서 정말 지옥 가지 않도록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 지인들, 식구들, 친척들 모든 지옥 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판단하고 이것은 판단하고 죄값을 치르는 것은 예수님이 하실 일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좀 아니다 싶다 이러면은요 목사님을 위해서 부지런히 기도하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목사님을 위해서 또 막 이렇게 일해 주신대요. 그래서 목사님을 위해서 많이 많이 기도하는 여러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제가 하나님께서 이제 또 어떤 것을 또 가자고 해서 보여주셨냐면요. 천국에서, 다시 천국 얘기할게요. 이제 얼굴이 좀 밝아지고 있죠? 천국에서는요, 정말 많은 방이 있는데요. 제가 저번에도 이렇게 몇 번 보았던 장면이긴 한데, 말씀에도 나와 있는 생명수강이 있죠. 생명수강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딸아, 생명수 분수대에서 마음껏 뛰어놀거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린애가 아이가 된 것처럼 왜 아파트에 있으면 분수대에서 아이들 막 뛰어놀잖아요. 그게 다 생명수 물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막 뛰어놀고 있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대를 치유하여 앞으로 치유 사역자로 쓸 것인데 지금 가정 중에는 많이 힘들겠지만 조금만 참으렴 내가 그대를 치유하여 내가 치유 사역자로 쓸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감사해요. 지금 너무나 아픈 사람들도 많고 마음이 너무나 아픈 자들도 많은데 저에게 그런 치유 사역자로 쓰신다고 하시니 하나님 감사할 뿐이고 부족한 자를 쓰신다 하니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기도했어요. 주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계획과 그 다 하나님의 그 섭리가 있으세요. 나 같은 자를 쓰실까? 나 나이가 이렇게 들었고 난 이렇게 부족한데 하지만 하나님은 세상에서 주님 품에 올 때까지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귀한 섭리와 계획이 있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그 계획과 섭리를 기대하시면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시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한 어떤 것을 말씀드리고 싶냐면요.
나라를 위해서 오늘 마친 3.1절이군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에게 특별히 나라를 위한 중보 기도자로 하나님 세우셨다 하셔서 나라를 위해서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 지도라고 하면은요. 악한 새가, 까만 새가 이 지도를 싹 덮고 있는 거예요. 새까맣게. 그래서 어머나 하나님 이 한반도가 다 새카매요 기도를 하면서 이 한국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다른 하나님 환상을 하나 또 보여주시는 거였어요. 그 회개의 영이 임한 곳에는요 그 악한 영의 새가 날개가 확 찢어지는 거예요. 찢어지면서 그곳은 악한 세력이 접근을 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하나님 회개가 정말 중요한 것이군요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을 했는데요. 회개의 영이 열린 곳에는 이 악한 영이 그 날개를 덮지를 못해요. 덮으려고 하다가도 그 성령의 임재 때문에 가지를 못하더라고요. 그 날개짓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살면서 회개가 즉시 되어야 되는 거 아시지요? 딱 나 잘못한 게 생각났어요. 근데 아 내일 해야지 또 생각났는데 아 다음에 해야지 이렇게 하면 여러분 회개의 기회를 놓치십니다. 하나님께서 즉시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나게 하시는 것도 너무 감사한 거거든요. 아멘. 제가 회개의 영을 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계속 회개의 영을 부으시면서 회개가 많이 이루어질 때 천국 입신의 은혜를 허락하신 거거든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달라고 기도할 때 생각나지 않은 것까지 정말 생각하게 하시고요. 제가 어떤 경험도 했냐면요. 입신을 할 때쯤이었는데요. 제가 회개를 꼭 해야 될 부분이 있었는데 아마 회개가 올라가지 않았나 봐요. 근데 저는 전혀 모르니까 근데 꿈에서 하나님께서 회개해야 되는 순간을 보여주셨어요. 제가 지나간 일이라 그 순간에 회개를 못했는데 하나님이 꿈에서 그 똑같은 상황을 꿈을 꾸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순간 나 회개해야 되는데 꿈에서는 이제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건 죄였던 것을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이라도 꿈속에서라도 보게 해주셔서 회개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죄사함을 허락하여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회개라는 것이 여러분 아까도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회개라는 것은 같은 것을 반복하지 않는 것이잖아요. 회개를 할 때 하나님 이런 죄를 지어서 잘못했습니다. 회개를 해놓고 그 죄를 또 지면 그 사람은 말로만 회개한 거예요. 그 죄의 길에서 완전히 돌아설 때 그럴 때 회개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늘 회개형을 달라고 기도형을 달라고 늘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옥에서 장기 매매한 자들이 있죠. 인신 매매하여서 납치하고 중국에서 그런 일도 많이 이루어졌지만 지금은 세상에 악해서 중국에서 그러한 일이 제일 많이 이루어진 것 뿐이지 전 세계에서 이런 일이 되게 많이 이루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장기 매매를 하기 위해서 사람을 납치해가지고 이렇게 장기를 떼어서 그냥 생으로 죽이는 거죠. 마취 시켜서 그냥 그대로 장기만 떼어서 죽이는 그 자체의 일을 보여주시면서 장기를 뗀 것을 이렇게 냉동실에 올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자들이 회개하지 않고 그 지옥에 떨어졌을 때 그 자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여주셨냐면요. 얼음 얼리면 튜브처럼 네모 모양으로 얼잖아요. 그래서 얼음을 이렇게 커피에 넣어 먹기도 하잖아요. 그 모양대로 이렇게 네모나게 된 사각방처럼 생긴 얼음방이에요. 일명 얼음방인데요. 그 지옥에서는 사람들이 얼음채로 이렇게 얼려가지고 이 전구처럼 대롱대롱 다 매달려 있는 거예요. 얼음채로. 말 한마디도 못하죠. 숨도 쉬기 힘들죠. 얼었으니까. 그런 그러니까 자기가 행한 대로 고통을 받는 하나님이 행한 대로 그 자기가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 하셨잖아요. 정말 자기가 행한 대로 그 보응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장기 매매하여서 한 자들은 또한 그런 지옥에 떨어져서 많은 지옥 그 형벌을 받고 있는데 제가 더구나 지옥 가면 정말 너무 처참해서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 또 얼굴이 좀 약간 찡그러졌죠. 지옥만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고 힘들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그냥 원하는 대로 하면 정말 하나님의 그 좁은, 원하시는 좁은 길을 갈 수가 없어요. 내가 이쯤은 해도 되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100%를 원하시더라고요. 99%도 안 돼요. 99%를 원하고 하면 그 1%로, 1%의 순종을 안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온전한 믿음이라고 인정을 안 해주십니다. 순종을 할 때는요, 100%의 순종, 100%의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천국에 가는 게, 우리는 교회만 다니면, 내가 예수님 믿었어요, 저 구원 받았어요 하면 천국 가는 줄 아시잖아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더라고요. 지금 제가 이렇게 간증을 하고 있지만, 저조차도, 주님 품에 갈 때까지, 저조차도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이렇게 늘 깨어서 기도해야지 저도 천국 갈수 있어요. 아멘.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면서 성화라고 하지요. 계속 이렇게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것, 성품, 이런 나의 모습들, 성격들, 이런 것들이 주님을 성화되어 가지 않, 주님을 닮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말씀과 생활이 따로 존재, 따로따로 가면은요, 우리가 성화를 이룰 수가 없어요. 주님이 그런 부분을 참 많이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부르신다고 하면, 천국 갈 자신 있으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당장 부르신다 해도, 주님, 우리가 늘 깨어서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하나님 당장 나를 부르셔도 제가 천국을 갈수 있잖아요. 근데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내가 아직 회개할 게 너무 많아요. 회개하지 않고 죄로 있으면 하나님이 천국을 이렇게 데리고 가고 싶으셔도 그러실 수가 없어서 예수님은 맨날 울고 계세요. 지옥 가는 영혼들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정말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어느 날 주님께서 제 손을 잡고 지옥으로 진짜 한없이 한없이 내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도대체 어디를 가시길래 이렇게까지 밑으로 내려가시는 거예요? 제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직도 조금 더 내려가야 된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지금도 되게 많이 내려온 것 같은데요? 이랬더니 주님께서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된다 하셔서 제노는 무조건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갔는데요. 거의 그냥 제 생각에 밑바닥이라고 느껴질 만큼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가 거의 밑바닥이구나라고 뜻 느껴지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 이제 거의 다 왔다. 여기를 볼래? 하면서 주님이 조명해 주셔야만 지옥에선 볼 수가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지옥은요, 아주 깜깜해요. 하나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옥에서는 주님이 조명해 주시지 않으면 보이지가 않는데요. 보라, 따라 보거라 하시는데 조명을 해 주시는데 제가 보는 순간 또 영어로 딱 느껴지는데요. 뭐제 입에서 뭐라고 나오냐면요. 어머, 저자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 이 말이 저도 모르게 나오는 거였어요. 너무나 그 사람이 말도 못하고 압사당한 채, 이거는 바위도 아니고 막 엄청난, 막 무슨 무지하게 큰? 지구보다 더큰 느낌인 거예요. 그런 돌로 완전히 압사당했는데, 말을 할 수가 없을 만큼, 아무 말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딱 제가 봤을 때, 어머, 저자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 이 생각이 딱 드는데, 그 마가복음 6장의 가룟유다가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주님은 제 생각과 이런 마음을 다 읽으시거든요. 다 읽고 계신 주님께서 벌써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따라 맞단다. 그대가 생각하는 가룟유다니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나 주님, 우리가 주님을 정말 배반하지 않아야 되겠군요. 저자는 나를 배반한 가룟유다가 맞단다. 따라 또한번 그러시는데 주님,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우리 저도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막 기도했습니다. 너무너무 그 말도 하지 못하고 있는 자가 그렇게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네요. 정말 그렇게 있는데 주님 우리 힘으로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을 자신이 없어요. 도와주세요. 늘 그렇게 깨어 그래서 깨어 기도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수시로 마귀가 계속 공격하고 있는 걸 아십니까? 우리가 영을 보지 못해서 그렇지 마귀가 수시로 공격을 한다고 하세요. 마귀가 수시로 시시때때로 틈을 노려서 계속 그 성부의 약한 부분을 제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공격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마귀가 들어올 수 있는 문을 딱 막아놓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일이라고 하셨어요. 제가 요즘에 성막에 대해서 완전히 은혜를 받고 있거든요. 성막을 딱 들어갈 때 문을 열고 들어가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들어오실 때 어디로 들어오셨어요? 창문으로 들어오셨어요? 땅을 땅굴을 파고 들어오셨나요? 문을 열고 들어오셨죠? 이 문을 열고 들어와야 이 교회 예배당에 올 수 있는 것처럼 저희가 예수님 십자가에 흘리신 그 구원의 문을 통하지 않으면 저희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아멘. 이 세상에 지금 구원이 여기도 있다 저기에도 있다 종교 통합으로 많은 곳에서도 구원이 있다 하는 분들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슬퍼하시며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을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심을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아멘. 저는요 천국에서 이렇게 길 바닥에 천국에도 바닥이 있어요. 물론 바닥이 이런 바닥이 아니고요 금문 보석으로 쫙 깔려진 바닥이죠. 바닥에서 이렇게 한 성도가 막 경배와 찬양을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분은 어떤 분이시길래 이렇게 길 바닥에서 찬양을 감사와 이렇게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나요? 이렇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저 자는 불교를 아주 열심히 섬긴 자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아내를 그렇게 핍박했을 때 교회 다닌다고. 근데 그분이 암이 걸리셔서 결국에는 그 암으로 돌아가시게 됐는데 돌아가시기 직전에 며칠 전에 하나님께서 만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내분이 남편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하셨겠어요. 그래서 우리 남편 구원시켜달라고 계속 기도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남자분께서 성도님께서 이제 지금은 성도님 되셨으니까요. 그 성도님께서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 계시는데 임종하기 바로 며칠 전에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에 보면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하지만 그도 천국에 입성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자였는데 천국에 와서 이렇게 길 바닥이라도 본인이 집이 없었어요. 하나님께 섬긴 게 없어서. 하지만 그분은 그 성도님은 길 바닥에서라도 조차 하나님께 경배를 드릴 수 있음에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더라고요. 아멘.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의 일을 하시고 섬기시고 또 전도하시고 목사님 또 이렇게 성도님을 위해서 이렇게 섬기시고 헌신하실 때 그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다 기억해 오셨다가 천국에서 여러분들의 집을 지을 때 재료로 쓰신다는 거 아십니까? 아멘. 그때 그 순교자들의 궁전을 말씀드렸잖아요. 그 다음엔 전도자들 또 이렇게 막 이렇게 순서대로 하나님께서 집을 보여주시는데요. 의리의리한 집도 있고요. 아주 좀 간단하게 생긴 집도 있고 뭐 1층 집도 있고 2층 집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그게 여러분이 섬기신 그 섬김에 하나님이 옷을 입히셔서 은혜를 입히셔서 집을 만들어 주시는데요. 그 집이 정말 이 세상의 집과는 비교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열심을 다해서 주의 일도 열심히 하시고 목사님도 도와서 열심히 함께 기도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드린 성도님
그런데 가시면 안 되겠죠? 아멘. 개척교회 섬기고 교회 인원이 얼마 되지 않은 분들을 하나님께서 제 기도 가운데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개척교회 그리고 교회 인원이 얼마 되지 않은 교회를 섬기는 자들을 주님께서 더 주목해서 보고 계세요. 우리가 마치 큰 교회인 것처럼 큰 교회에서 계급이 높은 것처럼 세상에서 무슨 계급을 가진 것처럼 이렇게 자기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렇게 보시지 않고 계시더라고요. 오히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꼭 명심하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은 자신의 신앙을 잘 돌아보고 정말 자기 믿음이 정말 살아있는지 잘 돌아보고 정말 회개하면서 온전히 하나님만 찾고 찾아서 그 신앙을 놓치지 신앙의 끈을 놓치지 말라고 말씀의 다림줄을 꼭 붙잡고 있으라고 이건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지만 특별히 큰 교회 다니면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꼭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큰 교회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시는 얼마 감사해요. 여러분의 상급이 무진장 이런 표현 써도 될까요? 이 자리에서 무지무지하게 많이 쌓인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더욱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어느 한 날은요, 제가 그날 너무 피곤한 날이었는데 너무 몸이 힘들어서 그랬었는지 그때는 모르겠지만 지금 하나님 건강 주셔서 다 감당하고 있지만 차 운전을 하면서 차에서 운전을 하는데 갑자기 공황장애가 확 오는 거였어요. 보통 뭐 숨을 몰아쉬 과호흡 숨을 몰아쉬다가 뭐 이렇게 막 기절도 하고 뭐 하여튼 막 힘들다고 답답하다 그 증상이 제일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공황장애인 것을 어떻게 알았냐면 나중에 알았죠. 물론 그것도 제가 운전을 하고 있는데 답답하고 뭐 숨을 몰아쉬고 이러할 겨를도 없이 그냥 갑자기 손끝에서부터 쥐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운전을 못하겠네? 이러놓고 차 갓길에 차를 세워놓고 이렇게 딱 정지를 시킨 순간부터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그걸 좀 느끼게 하셔서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마비가 오는 거예요. 손끝에서부터 이렇게 팔 타고 다리와 몸 전체가 마비가 오더니 이 얼굴까지 마비가 다 왔어요. 그래서 제가 오로지 할 수 있는 것은 눈만 깜빡깜빡하면서 눈물만 흘리는 거 그거밖에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목이 메네요. 그때를 생각하니까. 그래서 남편은 1번이라고 돼 있는 남편 번호 하나만 딱 누르면 남편한테 연락이 돼서 남편이 막 저를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슈퍼맨처럼 나타나서 나를 구해줄 텐데 연락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마비가 돼서 이게 누르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이러다가 이게 그냥 죽는 거구나. 이러면서 그냥 주님, 제 인생을 드립니다. 제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속으로 기도하면서 그냥 기절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한참 만에 깨어났어요. 남편은 저를 무지하게 애타게 찾았겠죠. 올 시간에 안 왔으니까. 근데 저는 한참 만에 깨어났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 환상을 열으시면서 뭘 보여주셨냐면요. 주가 일하신 것, 저에게 일하신 것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냥 자고 깨어났다, 기절했다, 깨어났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환상과 이런 천국 입신의 예수를 통해서 보여주시는데요. 그 순간에 천사들이 내려와서 제 심장이 멎을까봐 심장을 막 케어하고 제 온몸, 막 다 마비된 온몸을 막 주무르고 있더라고요. 몇십 명의 천사들이 와서. 그래서 하나님, 저는 그걸 보면서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감격해서. 하나님 감사해요. 저 이렇게 기절했을 때 이렇게 일을 하고 계셨군요. 저한테 일을 해주시고 저를 살려주시고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사랑해주시니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지만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하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딸아 모든 곳에 나의 백성들이 기도하는 곳에는 나의 천사들이 늘 있단다. 우리 안 보이잖아요. 하지만 천사들이 여러분을 계속 호위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하나 또 알려드릴 게 있어요. 천사들이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의 향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올라가거든요. 수시로
기도 안 들으시는 것 같지만 수시로 가지고 올라가세요. 그러니까 내 기도 꼭 들으시니까 아, 내 기도 들으시지 하나도 없지 않게 하시지 이걸 꼭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진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요, 천사들이 하나님께 왔다 갔다 하듯이 마귀들도 루시퍼한테 왔다 갔다 한다는 거 아십니까? 처음이세요? 생각해 보셨어요? 제가 그걸 요번에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요번에 보여주시는데요, 그것을 보여주시기 전에 환상을 하나 열어주셨는데 무엇을 보여주셨냐면요, 아이가 TV를 보고 있는 것, 한 청소년 중2 정도 되는 아이가, 청소년이 TV를 보고 있는 모습이 제한테 딱 환상이 열렸어요. 근데 이쪽에 TV를 보고 있는데 여기 TV에서 악한 영이 확 튀어나오는 게 보이는 거예요. 영으로. 세상 눈으로는 절대 안 보이죠. 영의 눈으로 확 튀어나와서 그 아이 뇌를 이렇게 확 빨아들이려고 하고 망가뜨리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 순간 언제 나타났는지 천사들이 확 내려와서, 제가 아까 왜 천국 가기 첫 입신했을 때 천사들이 불화살 쐈다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아이를 괴롭히는 그 마귀들에게 천사들이 막 불화살을 쏘니까 또 다 전멸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가 영혼이, 그 뇌가 망가지는 것이 지켜졌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아이는 부모를 비롯해 목회자와 성도, 많은 성도들이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그 쌓인 기도가, 하나님께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 쌓인 기도가 그 영혼을 지켜준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도 늘 이렇게 지인과,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과 지인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교회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으면 좋겠어요. 천국 가면 정말 와, 완전히 막 경배와 찬양으로 정말 이 너무 아름다운 화음으로 찬양을 드리는데 너무너무 황홀해지기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한 교회를 하나님께 보여달라고 했어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또 보여주시더라고요. 근데 다 같이 똑같이 찬양을 하고 있어요. 근데 군데군데 검은색 옷을 입고 있고 또 군데군데 흰색 옷을 입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교회 안에도 양과 염소가 있다 하시더라고요. 검은색 옷을 입고 있던 염소는 똑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영은 찬양을 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런 염소는 믿는 자라도 지옥으로 간다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진실의 고백에 그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하고 있는 자들은 흰 옷을 입혀주셨는데요. 오른쪽을 보여주시면서 그 하나님께 이렇게 막 상달이 되고 하나님께 온전히 이렇게 영광을 돌리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이 양들은 천국에 가게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제가 언젠가 하나님께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재림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신 적이 있어요. 우리 언젠가 하나님 재림하시는 거 믿고 있잖아요. 기다리고 있고. 와, 그렇게 천군 천사들이 그 보좌에 앉아계신 하나님께 막 천군 천사들 성도들이, 제가 고개를 숙이지 못할 것 같아요. 지금 그 모습이 생각이 나서 너무너무 아름답게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있는데 막 제 마음이 너무 황홀해지더라고요. 너무 막 그 제가 필리핀 집회 갔을 때 양강나팔을 불고 있었거든요. 그 집회, 그 교회에서 그것처럼 막 양강나팔을 불면서 막 웅장한 음악이 들리면서 이 재림하시는 거를 보여주시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때 우리 여기서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같이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의학적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이 많이 생길 거라 하시더라고요. 정신적으로도 많은 병들이 생길 거라 하셨어요. 의학적으로 고칠 수 없는. 그래서 우리가 더 깨어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그 특별히 그때 그 지옥에서 귀신들이 루시퍼의 명령을 받아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시작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TV에서 악한 영이 확 튀어나왔다 했잖아요. 그렇게 TV, 드라마, 뭐 유튜브, 또 영화죠. 영화
또 인문학, 예체능 이런 것들을 지금 악한 영들이 많이 장악하고 있대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분별해서 정 보고 싶으면 분별해서 보라고. 모든 드라마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분별해서 이것들도 분별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하셨고요. 그냥 분별하지 않고 그냥 막 보았을 때 자기도 모르게 악한 영에 이렇게 게임에 넘어갈 수도 있고, 악한 영이 막 이렇게 꼬시는데 유혹을 당해서 자기도 모르게 벌써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말씀에 한 사람이 이렇게 귀신에 들렸는데, 이렇게 막 기도로 축사를 받고 기도하여서 청소가 되었는데, 또더 다른 일곱 귀신을 데리고 온다고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저는 그게 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지옥에서 보면서 느꼈던 건데요. 루시퍼가 명령을 해서 한 귀신을 내어 보낼 때는요, 그 성도를 완전히 쓰러뜨리고 오라고 명령을 시켜요. 그리고 안 믿는 영혼들은 완전 피폐하게 만들어서 지옥 나락에 떨어지게. 그렇게 명령을 시켜서 보내는데, 그 역할을 다 못하고 왔을 때. 그러니까 만약에 축사를 통해서 마귀가 쫓겨나갔어요. 그럼 자기는 죽으러 간다. 저희 교회에서 축사 사역이 있는데요. 축사를 해보면, 축사 사역을 하고 있다 보면, 끝까지 안 나가려고 버텨요, 진짜로. 나 죽어도 안 나간다고 막, 그렇게 막 소리를 지를 때도 있고요. 진짜 안 나가려고 그래요. 근데 저는 이 지옥을 보면서 알게 되었는데, 그들이 그대로 나가 축사돼서 쫓겨서 나가서 다시 루시퍼에게 가면요. 그들은 거의 곧 죽음이에요. 완전히 처참한 형벌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안 나가려고 했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수시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시로 깨워서 마귀가 틈만 보이면 금방 들어오려고 하거든요. 막 공격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틈을 보이지 않게 해서 오늘은 기도하고 내일은 조금 쉬었다가 내일 모레 기도하고 이런 거 하면 안 되고요. 꾸준히 수시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재림할 때 제가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재림할 때도 느꼈고, 역시 지금도 느끼고 있는 바이지만요. 우리 인간이 티끌만도 못하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돼요. 그 재림하시는 모습을 볼 때, 정말 티끌만도 못한 저를 보면서 주님께 그냥 온전히 바짝 엎드려져서 경배원만 드릴 수밖에 없더라고요. 저는 아무런 존재가 아니더라고요. 티끌보다 못한 존재? 이게 딱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이 복음으로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대. 온전한 복음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멘.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제가 실제로 어느 날 출장 같은 것을 가기 위해서 평일날 지방회를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지방회, 그래도 웬만큼 큰 정통파 교회라서 마음 편하게 수요 예배들을 들으러 갔거든요. 근데 깜짝 놀란 게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제가요, 이렇게 찬양을 드리고, 이제 이렇게 앞에서 전도사님이 찬양 인도를 막 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딱 들어갔는데 인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도하고 딱 이렇게 눈을 들었는데, 전도사님 양쪽 귀에 코브라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혀를 낼름낼름 하면서. 그래서, 이게 뭐지? 내가 오늘 피곤해서 헛것이 보이나? 그래서 막 눈을 비볐어요. 이거 환상 아니고 진짜로 본 거라서. 눈을 비볐더니, 하나님께서, 또 보여주시는 거야, 그대로. 그래서, 주님, 이게 뭐예요? 여기 이상한 기회도 아니고, 정말 찬양 열심히 부르고 있는데 이게 뭐예요? 그리고 계속 속으로는 기도했어요, 저는. 찬양 부르지 않고 기도했어요. 너무 헛것이 보이나 싶어서 주님께 계속 기도를 했죠. 근데 찬양이 끝나고 목사님이, 전사님 여기서 찬양을 하셨고요. 이제 목사님 여기 단에 딱 서셨는데요. 이 양복선이 있잖아요. 양복선에 유령같이 생긴 투명 풍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색깔로 양복에 몇 겹의 선이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나 오늘 진짜 피곤한가 싶어가지고, 눈을 또막 비볐어요, 진짜. 그때는 너무, 너무, 진짜, 너무 깜짝 놀라서, 이게 뭐지? 막 계속 비볐어요. 그리고 비비고, 봤는데, 또몇 겹으로 유령 선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고, 예배를 그래도 끝까지, 이왕 드리러 왔으니까 끝까지 드리려고 앉아있는데, 지옥에서 느끼던 것처럼
토할 것 같고 막 울렁울렁하고 막 이게 계속돼서 예배를 끝까지 드리지 못하고 그냥 결국 나오게 됐거든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입신했을 때 그 장면을 펼쳐 보여주시는 거였어요. 주님, 저 그때 정말 이거 너무 궁금했는데 그저라도 여쭤보고 싶었어요, 주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영이 깨어있지 않으면 목사라도 전도사라도 이렇게 악한 영에게 이렇게 장악될 수 있단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 더 특별히 더 목사님, 이 주의 종, 주의 사역자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무너지시거나 목사님의 영이 악한 영에게 장악하게 되면 그 교회가 더 힘들어지기 때문에 정말 주의 종과 주의 사역자들을 위해서 꼭 열심히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죄송해요. 저도 모르게 막 그 지옥 마귀 생각하면 막 치가 떨려가지고 제가 입신 끝날 때쯤 유해은 전도사의 영은 깨어날지어다 이렇게 목사님이 안수하셔서 이제 제가 깨어났는데 저도 모르게 막 이를 물고 있었고 주먹도 불끈지고 있더라고요. 지금 그 느낌이 들어서 저도 모르게 이렇게 하게 되었네요. 죄송합니다. 근데 지옥은 그렇게 치가 떨리고 정말 아주 이 세상에서 최고 기분 나쁜? 아니 그 표현도 부족해요. 절대 여러분이 많은 영혼들이 지옥 가지 않도록 우리 같이 꼭 기도해요. 아멘. 저는 하나님께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주신 은사가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려지게 해주십시오. 한 영혼이라도 깨울 수만 있다면 저는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대신 제가 절대 교만해지지 않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께서 끝까지 저를 쓰실 거 아니에요. 많은 영혼들 깨우는데 저를 하나님 꼭 써주세요. 제가 1%라도 교만해지지 않도록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늘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기도해 주세요. 아멘.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어떤 유튜브에서 제가 간증한 것들을 이렇게 막 올리시더라고요. 허락 없이. 근데 하지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한 번이라도 더 전파되는 것에 대해 제가 또 깨우실 분이 있으실 거라고 믿기에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분을 위해서 축복했습니다. 근데 요즘에 미혹의 영이 너무 많은 것을 하나님 또 한 가지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것만 마치고 내려갈 건데요. 미혹의 영이 오히려 이렇게 정말 주의 종, 참된 종들을 막 그렇게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들고 또 저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들을 오히려 영분별한다고 막 이렇게 하는 또 유튜브도 저도 보게 되어서 지인이 보내주시게 돼서 근데 저는요 감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 자리를 제일 잘난 척 하거나 자랑하고 싶어서 나온 게 절대 아닌 걸 여러분도 아시죠? 그 영분별을 통해서 하나님을 판단하는 거 하나님이 너무 슬프다 하셨어요. 제가 그 지인이 보내준 유튜브를 보고 기도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자들이 앞으로 더 많아질 거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판단하는 거에 대해서 사람이 사람도 판단하는 거 하나님 하지 말라 하셨는데 제 속에 계신 하나님을 판단하는 거에 대해서 제 눈물이 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너무 슬프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을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모두 깨어서 정말 깨어서 하나님만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들으신 거 생각하시면서 영원한 천국의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그 무시무시한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